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물속에서 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항만, 저수지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에서 양식장에 그물 치는 일까지 하는 업무 범위입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면 일당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팀원을 거느리는 팀장이면 연봉 1억이 넘는 전문 직업이 바로 산업 잠수사 업무입니다. 물 가까이에 있는 항만, 발전소, 저수지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짓거나 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주로 취수장 공사를 하는데 취수장은 강이나 바다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와 정수장으로 보내거나 발전소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데 쓰이는 시설입니다. 물을 끌어오는 취수관은 콘크리트 재질로 가로, 세로 폭이 10m 넘는 것도 있습니다. 산업 잠수사는 취수관을 바다 속에서 설치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가물막이 공사라고 부르는 코퍼댐 작업도 합니다. 코퍼댐은 하천, 바다 등 수중의 시설을 만드는 동안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 교각을 만들려면 교각 주변에 철 구조물을 설치해 물길을 막고 펌프로 물을 빼냅니다. 그래도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이 계속 나옵니다. 펌프로 물을 빼내는 동안 산업 잠수사가 그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거푸침을 설치합니다. 항만 등 바닷가에 시설을 지으려고 수심을 깊게 만들기 위해 물밑에 흙을 퍼올리는 준설공사도 합니다. 양식장에 그물 치는 일도 잠수사가 하는 일입니다.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할 때도 바닷속에서 구조물 설치 업무는 산업잠수사가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산업잠수사를 하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잠수기능사나 잠수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당은 50만원 정도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수심 80m보다 밑에서 혼합기체를 이용한 잠수작업을 하면 하루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벌 수도 있습니다. 혼합기체는 잠수병을 줄이기 위해 수심이 깊은 곳에서 쓰는 공기로 제작 단가가 높습니다. 다른 작업보다 위험한 일을 할 때가 많아서 일당도 센 것입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세전 300만원 전후로 시작해 팀장급은 세전 8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법니다. 영어를 잘하고 해외 취업에 거부감이 없으면 해외 잠수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수학교 학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6개월 과정에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젊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으면 한국에서 일하다가 해외 잠수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은 산업 잠수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비등비등합니다. 앞으로 북한과 교류를 시작하면 산업 잠수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항만, 철도 등 낙후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어야 하는데 북한 기술로는 대규모 공사를 못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산업 잠수사가 북한으로 파견 가서 일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상길포항 앞바다에 침몰된 배를 인양하는 작업을 산업잠수사가 실제 작업하는 사진을 활동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양할 수 있도록 앙카링 후크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용접 작업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접 후 슬래그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에는
수중 미생물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착된 미생물들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용접을 하게 됩니다. 수중 작업은 상부 협조자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신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밑에서 전기 공급이라든지 산소 공급 이런 부분들은 상부에서 동료가 꼭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중에서 계속적으로 앙카, 아크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수중 와이어링 작업을 끝내고 산업참 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링이 끝났기 때문에 천천히 크레인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중에 침몰했던 배가 드디어 뱃머리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상 파도가 상당히 잔잔해서 작업하기는 좋은 여건입니다. 뱃머리와 기관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뱃머리와 기관실의 상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앙카링한 와이어링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중심을 잡고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천천히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150톤 정도 되는 어선인데요. 이 부분들을 인양해서 다시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올라오면서 인양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산업잠수사가 실제 해상에서 작업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 산업잠수사가 밑에서 와이어링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작업에 있어서 산업잠수사의 역할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산업 여건의 한 부분을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산업잠수사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